한 10대가 주차장 꼭대기에서 차를 몰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운전자의 실수로 미국 휴스턴에 있는 고층 주차장 꼭대기에서 떨어져 무려 7층 아래에 있는 곳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20대 소년은 단지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일요일 경찰 조사반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셀을 밟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앞으로 전진하여 주차장 꼭대기 울타리를 뚫고 7층 아래에 있던 철물점 지붕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부서진 잔해 속에서 가게로 기어나왔으며 소방관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사고로 인한 다른 부상자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